안녕하세요. 부탁하면 그려주는 북을해지쌤입니다. 오늘은 북을 11강으로 인사드리네요. 10강에서는 소라게를 그렸죠. 다들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엔 무슨 소재냐? 11강에서는 시연님의 요청으로 청개구리를 그려볼 예정이랍니다. 개구리는 2017년 산육대, 2019년 서울시립대에서 실제로 출제됐던 소재죠. 최근 들어 이런 동새들이 잘 보이는 생물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미리미리 알아두고 그려보는 게 좋겠죠? 제가 참고한 청개구리 사진은 이 사진인데요. 어떤가요? 개구리의 형태적 특징과 동새는 잘 보이지만 뭔가 너무 파충류스럽기만 하고 특히 눈이 너무 무섭고 징그러워 보이진 않나요? 누구든 징그러운 것보다는 귀여운 것을 더 좋아하듯이 아마 교수님들도 징그러운 것보다는 귀여운 것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청개구리를 더 귀엽고 매끈매끈 그리고 더 반짝반짝하게 그리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 같이 청개구리 채색 과정을 보러 가실까요? 저희가 그릴 개구리가 연두색, 귤색, 베이지색, 청색 등 다양한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벌을 칠할 때도 많은 색을 사용했어요. 그러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먼저 포스터 화이트에 옐로우 커와 네이플스 옐로우를 섞어서 개구리 입 배부분에 밑톤을 칠해줍니다. 반사광이나 어둠이 필요한 곳에는 사용한 색의 라벤더색을 더 섞어서 표현해주세요. 귀엽고 예쁜 개구리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밑톤은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표현해주는 거랍니다. 다음, 레몬 옐로우에 리프 그린을 소량 섞어서 연두색 피부의 밝은 부분들에 밑톤을 칠해주고 퍼머넌트 그린을 더 많이 섞어서 나머지 부분도 채색해주세요. 칠할 때 되도록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남겨가면서 표현해줍시다. 하이라이트는 남기면서 채색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더 맑고 쨍한 느낌으로 남는 걸 좋아해서 너무 자잘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남겨가면서 채색한답니다. 퍼머넌트 그린에 리프 그린을 소량 섞어서 개구리가 매달려 있는 줄기 부분에 빛받는 쪽을 초벌해주고 퍼머넌트 그린에 후커스 그린을 섞어서 빛을 받지 않는 부분 쪽에 초벌해주세요. 보시면 제가 붓끝을 테두리 부분에 가게 해서 외형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있는 것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이 다소 귀찮을 수 있는데 귀찮은 부분들을 꼼꼼히 그려줘야 완결미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옐로 딥에 옐로 오렌지를 섞어서 손가락 부분 아니고 발가락 부분들에 초벌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들을 조금씩 남겨가면서 칠해주세요. 줄기 뒤쪽은 채도가 낮아져야 개구리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니까 네이플스 옐로우와 그레이 같이 탁한 색을 좀더 섞어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눈을 칠해 볼 거예요. 번트 시엔나와 라이트 레드를 사용해서 눈동자를 맑게 채색해 주고 아이보리 블랙을 사용하여 동공을 칠해 주세요. 여기서 꿀팁! 사진에서는 눈동자가 엄청 빨갛고 동공이 훨씬 작았는데 저는 눈동자를 갈색 계열로 그리고 동공을 크게 표현해 주었어요. 이렇게만 해줘도 징그러운 느낌은 사라지고 귀여운 느낌이 생긴답니다. 여기서 팁으로 더 귀엽게 표현하고 싶다면 아예 만화틱하게 얼굴도 가분수 느낌으로 더 크게 그리고 눈 자체도 더 크게 표현하면 아기 개구리처럼 더 귀엽게 그릴 수 있답니다.
피코크 블루에 화이트를 조금 섞어서 청색 피부 부분을 초벌해주세요. 조금 더 진한 부분엔 같은 색인 피코크 블루를 더 많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구리 초벌은 끝이 났어요. 그럼 바로 중벌 과정을 들어가 봅시다. 피코크 블루에 인디고를 섞어서 청색 피부의 진한 부분들을 그라데이션 하듯이 표현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셀룰리안 블루보다는 피코크가 더 맑고 이쁜 색으로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피코크를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호커스 그린에 섀도우 그린을 조금 섞어서 줄기의 어둠을 찾아주고 퍼머넌트 그린을 사용하여 외형은 잡고 어둠을 풀어주세요. 같은 색으로 개구리의 중간 톤을 칠해주고 옐로 오렌지의 오페라를 소량 섞어서 손가락에도 중간 톤을 찾아주세요. 중간 톤을 칠할 때도 개구리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빛을 받고 어디가 어둠인지를 잘 파악해가면서 표현해 주셔야 해요. 저는 무채색인 부분에 마카도 종종 사용하는데요. 코픽 스케치 마카 웜7로 개구리 턱 및 몸통, 줄기 등 진한 어둠을 잡아줍니다. 이어서 웜5, 웜3, 웜1까지 어둠을 잡은 경계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그라데이션 하시면서 동시에 몸통에 생기는 주름들도 묘사를 같이 해주면 디테일이 더욱 더 살아나고 개구리의 피부 질감도 더 잘 느껴진답니다. 이렇게 해도 개구리의 입체감과 명암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감을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어둠이 더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주었어요. 발가락, 얼굴, 다리 등 전체적으로 어둠을 더 잡아주세요. 특히 발가락 부분은 뼈와 같은 구조적인 형태가 잘 드러나게끔 표현해주시는 게 좋겠죠? 매트 화이트로 하이라이트나 질감을, 그리고 포스터 블랙으로 어둠을 강조해줘야 하는 부분들을 섬세하게 찾아주세요. 특히 하이라이트를 잘 표현해서 개구리의 피부를 징그럽게 한다기보단 젤리 느낌으로 쫀득쫀득하게 칠해주세요. 종종 학생들이 하이라이트는 어떤 위치에 찍어야 하냐, 감으로 해야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건 기본기가 중요하답니다. 처음 미술학원 오면 육면체, 원기둥, 구 등 다양한 기하 도형에 대한 명암을 배우죠. 그때 이해를 완벽히 해서 넘어가야 하고 또 그걸 응용하는 것까지 많이 많이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 위치는 알 수 있어요. 뭐든 열심히 하다 보면 답은 찾게 된답니다. 이제 색연필을 사용할 차례인데요. 프리즈마 911번으로 줄기의 외형과 어둠을 잡아주고 908번으로 진한 어둠을 살짝 풀어주세요. 다음 935 검정색으로 생블랙을 찍은 부분들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고 994번을 사용해 소량의 반사광을, 그리고 902번으로 청색 피부 부분에 명암을 넣어주면 색연필은 끝이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코픽 스케치 마카 웜 10, 웜 7, 웜 5를 사용해 발가락 밑이나 줄기 뒤쪽에 생기는 그림자들을 표현해주세요. 특히 줄기 뒤쪽을 이렇게 어둠으로 눌러줘야
시선이 얼굴 쪽으로 더 강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손개구리 그리기 끝! 혜지쌤의 일기. 나는 오늘 개굴개굴 귀여운 청개구리를 그렸다. 개굴. 청개구리는 귀엽지만 가끔 닭살 같은 피부 때문에 징그러워 보일 때도 있다. 개굴. 어떻게 하면 더 귀엽고 젤리같이 매끈매끈하게 그릴 수 있을까? 개굴. 그건 바로 그림에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눈은 일부러 더 크게, 동공도 더 크게. 그리고 개구리의 피부는 너무 사실적인 표현보다 최대한 반짝반짝하고 쫀득쫀득한 젤리처럼 그리면 되는 것이었다. 개굴. 개구리는 처음 그려봤지만 구글 이전 영상에서처럼 많은 자연물을 그려봐서 그런지 많이 어렵진 않았다. 개굴. 이번 영상을 시청한 친구들도 시험에서 개구리가 나온다면 쉽게 잘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굴. 이제 난 뭐든지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개굴. 뭐든지 부탁만 하라고. 개굴. 혜지쌤의 일기 끝.